날마다 주님과 함께 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시편 32편 5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32편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음이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왜 이런 말을 기록했을까요?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을 쫓아갈 자도 없습니다. 선하신 특성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의롭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움은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깨닫고 본문의 저자는 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왜? 다른 데 가서 자복해도 내 죄를 해결해 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아무리 가서 애처대도 내 죄는 해결받을 길이 없습니다. 나 위에 피 흘려서 내 죄를 갚으신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게로 돌아가서 자복하리로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의 악을 사하셨다. 죄와 악을, 죄의 악을 사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찾을 수 없도록, 기억나지 않도록, 흔적도 없이 아주 다 깨끗하게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속에 죄의 흔적도 없습니다. 죄값으로 저주받을 미천이 없습니다. 죽을 미천이 없습니다. 죄값으로 병들 이유도 없습니다. 바로 죄값으로 오는 모든 고통이 회개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허물을 알고 죄와 악을 안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일이요. 죄와 악이 내 속에서 어떤 저주와 멸망과 파멸과 지옥까지 끌고 간다는 사실을 알 때 더 이상 숨겨서는 안 됩니다. 즉시 회개해서 죄와 악을 사하심을 받고 흘리신 그의 피의 생명으로 영원히 거룩하게 주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살면서 죄를 안 만날 수는 없습니다. 악을 안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항상 모든 세상 죄를, 악을 이기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그의 목소리를 듣고 오늘도 주님 말씀을 따라 주님 뜻을 이루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예수가 피 흘리신 거룩한 피에 그 증거로, 속죄의 은총으로 내 영혼이 살고 천국에 가는 그날 행복한 영광이 예수 피로 이루어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